자, 18번부터 갈게요, 여러분들이 맞추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3 AB 사인 반반. 뭐야, 왜 이렇게 머리 저렇게 썼어? 무슨 소리야, 저거? 네, 빡 썼다. 원래 그렇게 컸는데? 이미 안 되네? 이미 고급 막놀리니까 빡 썼다. 오, 이상하네. 대신 길지 않아. 네? 엄청 되게 길게. 이상하네, 낯선네. 오늘 아침 오랜만에 라면 끓여 먹었는데. 뭔 라면 먹었어요? 진라면. 아, 진라면 국물이지. 진라면 국물. 진라면, 진라면이 맛있어요. 진라면 말고 진라면이 그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그래서. 아, 신라면 좀 맛없어요. 신라면이 옛날에 비해 맛이 없으니까. 신라면 맛이 하나 바뀌었어요. 오, 선생님 어떻게 기억이요? 신라면 비법이 약간 좀. 선생님 원래 신라면 파였는데. 저도 신라면 파였죠. 맛이 이상했어요. 신라면이 초심 잃으면서 신라면 파가 진라면 파 너무 맛있어요. 신라면 블랙 맛있어요. 아, 신라면 블랙 맛있어요? 건강 약간 그 건강한 맛 살짝 건강한 향군 맛 살짝 묻어나네. 아, 맞아요. 선생님 맛있죠? 그 태모 씨 약간 편의점 차린다고. 네. 이게 집에 네. 와, 박스씩. 네, 박스씩 있어가지고 진라면도 한 박스 이렇게 있어가지고 빨리 먹으면 되니까. 밤에 가끔 투셔 먹어. 이런 거 막. 아.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어. 아, 그래요? 뭐예요 일단?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3 AB 코사인 가마다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리고 코사인 감마에 대한 식이 있으니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야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를 계산하면 얘는 2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뭐랑 똑같아? 그냥 사인 제곱 감마랑 똑같겠지. 아, 2파이니까. 2파이니까. 그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냐를 먼저 보면 얘는 사인 제곱 감마 더하기 코사인 감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감마로 바꾸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감마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 더하기 코사인 감마 더하기 1. 다음 식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감마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맞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감마라는 걸 내가 치환했다라고 가정한 후에 이차함수를 그린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렇게 코사인 감마라는 걸 t로 바꿔버리고 t에 대한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t는 축은 2분의 1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다라고 해서 최대축으로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틀려서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풀고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건, 그러면 얘를 왜 줬냐라는 거지. 얘를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거잖아. 혹시 여기에 있는 얘가 코사인 감마의 범위를 준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문제는 지금 거의 다 풀었어. 근데 얘를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았으면 바보지. 성대형이 바보예요, 얘가. 네. 아, 저걸 일단 던져져 놓고 이용하지도 않고는 답을 내버려? 그래서 조금씩 가보면 얘들아, 문제를 풀면서 의심을 해야 돼. 조금 의심이 많아야 돼요, 선생님처럼. 선생님, 의심 많잖아. 항상 의심해야 된다고. 자, 보면 코사인 감마의 범위를 지금 줬을 것 같아. 그럼 범위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 범위는 항상 최대치수에 대한 이야기거든. 문제를 쭉 읽어보면 A, B가 양수하는 거 나왔지. 그럼 또 의심 살짝 하면 산수의 경우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심이 아니야. 너무 착하게 사람을. 그래서 좀 의심을 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착하게 사람 안 된다니까. 의심하기 없어서 죄송해요. 안 돼. 항상 의심하세요. 사람들 유튜브에서 사세요, 쌤. 아, 진짜. 안 돼. 좀 인생 편하게 사네. 이게 편하게 사면 좋은 거죠. 쌤도 편하게 사. 그래서, 봐봐. 코사인 감마라는 걸 일단 코사인 감마에 대한 식으로 먼저 바꿔보면 식이 이렇게 변하지.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3b분의 a 더하기 3a분의 b가 되고 a, b가 양수라는 걸 조건하는 절대 부유식 산수의 계약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방금 말한 거지. 절대 부유식. 아, a, b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유식, 즉 산수의 계약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산수의 평균은 계약형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b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산수의 계약형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사출기한 표면을 써보면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3b분의 a 곱하기 3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얘를 풀면 이렇게 다 지워지고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즉, 코사인 감마라는 건 사실 까놓고 보니까 절대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없고 최소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코사인 감마가 마이너스에서 1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범위를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20을 가지고 아, t의 범위는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클 수 없으니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범위를 찍어보면 여기가 3분의 2가 될 것이고 여기가 1이 되겠지. 내가 구하려는 건 뭐죠? 최댓값? 그럼 언제가 최댓값이야? 3분의 2일 때. t가 3분의 2일 때 최댓값을 구해보면 3분의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9분의 4점이 3분의 2 더하기 1. 네, 마이너스 4 더하기 6 더하기 9가 되고요. 네, 3. 이해해요? 너무 좀 착하게 살지 마세요. 어느 거요? 사슬. 당연하죠. 그래서 사슬기하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얘들아, 사슬기하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 왜? 항상 성립하는 시기니까. 그럼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내신 해야 돼요. 그럼 내신 때는 그게 돼요. 왜? 내신 때는 사슬기하를 이번에 시험 보니까 사슬기하를 의심하면서 들어가. 근데 그러다 갑자기 고3 때 나온단 말이야. 모의고사 때. 그냥 딱 나와요. 출제도를 구할 때 얘는 당연하다 라고 하면서 나와. 그래서 고3애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허무하게 사슬기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A, B 양 쓰다 보면 항상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어? 함수 관련 문제에 A, B 양 쓰다 이거 나오면 항상 염두하고 풀어요. 그렇죠. 의심하는 거죠. 좀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의심이 생기고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박생은 못 믿는 안 썼는데 사회가 쌤을 그렇게 만든 거 약간 태생적으로 약간 사람이 사회가 쌤을 그렇게 만든 거였구나. 못 믿는 것도 있고 사실 안 믿어요. 네, 사회가 나 이렇게 만들어 해주세요. 잘 안 믿는데. 네? MBTI도 안 믿는 거지. MBTI MBTI 안 믿는 이유 하나 있지 그냥. MBTI 안 믿는 이유 하나 있지 않아? 이해됐어. 신경도 안 쓰죠. 뭐야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런 건가요? 네, 학교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 볼게요. 일단 코사인으로 바꿀까요? 사인으로 바꿀까요? 사인? 오케이. 자, 사인에 대한 식으로 먼저 바꿔보면 식이 이렇게 바뀌고요. 정리를 하면 a-b의 사인 제곱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사인 x라는 걸 내가 마찬가지로 t라고 치환을 하면 여기에 사인 제곱 x라는 건 항상 양수지. 그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 2차 함수가 나오네. 좀 귀찮네. 그냥 사인 제곱 x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오케이? 사인 제곱 x를 t라고 치환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놈은 왜냐면 옆에 사인 x가 없어서 그래. 사인 x가 없어서. 자,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이 식은 a-b의 t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t는 어떻게 돼요? t?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t는 사인 제곱 x라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가 풀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1차 식이 항상 양수가 되게 하는 a, b, c의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지.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a-b가 0이라면 이렇게 생기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처음엔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경우는
A가 B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고 얘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A가 B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항상 양수가 되려면 B 더하기 C라는 얘가 항상 양수는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놓으면 B 더하기 C가 항상 양수다라는 놈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가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T의 분위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0이 여기 있다면 1이 여기 있겠죠. 그쵸? 이때는 1이 최소값이야. 그럼 1일 때 양수라면 당연히 나머지일 때 다 양수가 되겠지. 무슨 얘기니? 그래서 얘는 F1이 양수다라는 것만 설명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여기에 0이 있다면 여기 1이 1이겠지? 그럼 뭐가 양수다라고 설명돼? 0. 0의 값이 양수다를 설명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0을 대입한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을 때는 1을 대입한 A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하고 B가 같다면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푼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답에는 뭐 A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0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다 따져보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응? 이런 건 불가능하지? 왜요? X는 뭘 때? X는 뭘 때가 없고 안 만들어져. 그럼 A-B가 무한대예요. 아, 그런데요. 이런 건 알지. 그래서 박제는 그냥 여기 이런 거 아무 관련 없이 박제 대한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F1도 양수고 F0도 양수기만 하면 얘 상관없이 무조건 다 성립하겠지. 아, 네. 굳이 이놈에 대해서 얘기할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F0도 양수고 F1도 양수기만 하면 답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랑 얘만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쪼개지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둘 다 0보다 크면 어차피 그치, 그치, 그치. 다 0보다 크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B 더하기 C가 양수라는 얘기지? 그럼 B하고 A하고 같으니까 A 더하기 C가 양수가 나오죠? 다 똑같은거야. 정확한 풀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요약해서 조건만 이렇게 해왔죠. 보세요. 몇 번이죠 근데? 뭐 EX 무시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시 4번이에요. 연습문제 그 다시 4번 맞죠? 자 보면 얘들아 평행이동에 대해서 점을 평행이동하면은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더하고 부형을 평행이동하면 뺀다.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먼저 해줄게요. 왜 빼는지에 대한 증명을.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한 점을 x'y'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 도형을 x'y'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도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은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x, y라고 한 후 x,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거지. 그치? 그럼 똑같아요.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하고 그 외의 점을 a, b라 한 후 a에 대한 관계식을 찾았었지. 그게 얘야. 외의 관계식. 얘를 x, y로 바꾸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것이야. 오케이? 그럼 얘를 x, y로 어떻게 바꾸냐? x'은 뭐란 얘기야? x-n. y'은 뭐란 얘기야? y-n. 그래서 여기 이놈을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x-n, y-n이 정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을 평행이동한다면 더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니 도형 평행이동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9-4번을 보면 x, y라는 점이
2x 프라임 콤마 2분의 y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그럼 똑같아. 나는 이러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도형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야. 점에 대한 이동을 얘는 평행이동은 아니죠. 점에 대한 이동을 도형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내가 구하려는 이 분들을 x, y라고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 오케이? 그럼 x 프라임이라는 건 어떻게 바뀌어? 2분의 x로 바뀌고 y 프라임이라는 것 또한 2y로 바뀌겠지? 그치? 얘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점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 2분의 x, 2y는 여기다 얘가 내가 구할 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점에 대한 이러한 이동은 도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 즉 x 대신에 2분의 x를 넣고 y 대신에 2분의 2y를 넣으면 도형이 좌우식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하지만 나오진 않습니다. 정석이 된 것 같아요. 됐나요? 정확한 증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취의 공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끝! 규제 3번 갑니다. 뭐예요? 지원이랑 얘네들 대신 유제 4번이라고 있나요? 아, 유제 4번이 2번을 주세요. 아, 2번이요? 네. 탄젠트 제곱 x가 1과 1과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탄젠트 x가 1보다 크거나 작거나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다 이걸 얘기하는 것까지 했나요? 유진 초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걸 풀면 답인 거지. 자 가볼게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면 2파이까지 그리면 되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내가 찍는다면 이 그래프는 그렸고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y는 1이라는 그래프 이때 얘보다 얘가 위에 있는 얘가 답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리면 얘보다 아래에 있는 이놈이 답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탄젠트 x는 언제 1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언제 1이에요? 언제 1이에요? 4분의 90 45도 지구가 또 99래요 맞나요? 4분의 네 4분의 파이 네. 그럼 여기는 몇 파이예요?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얘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니까 얘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놈이 된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범위를 표시해보면 여기 이놈이 의미하는 범위는 x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뭐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이 점근선 그럼 점근선은 뭔데? x는 2분의 파이 얘는 x는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한 답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구해보면 x는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알겠죠? 여기 좀 붙으면 안 되죠? 정근선이니까 맞나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을 답으로 낸다면 x는 4분의 3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놈을 구한다면 x는 4분의 7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3파이보다는 크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만 가면 지금은 그래프를 가지고 풀고요 얘들아 항상
이 해가 나오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자, 휴대전화 들으세요. 봐봐. 사인 x가 1분의 1이 나오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설마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일단 6분의 파이 안 해가 나왔지. 그치?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안 해가 나왔고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안 해가 나왔고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안 해가 나왔지. 그치? 항상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 해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는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시험 안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그냥 그래프만 하세요. 하면 그래프를 안 외워도 됩니다. 준비요. 연습 문제 갑니다. 별로 없네? 맞아요. 그냥 안부 웃는 거죠, 안부. 항상 하는 것처럼. 단련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어쩐지 단련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원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면 기분이 나쁘고 누가 하면 기분이 안 나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무슨 말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데 네. 그런 사람이구나. 네. 어? 또 일어나. 또 시작이나 또 해가지고. 자,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냐면 얘가 하나의 상수인 거야. 얘가 여태까지는 코사인 x-5분의 파이가 뭐 2분의 1이다라는 걸 풀었던 거예요. 그렇지? 얘를 하나의 상수로 보는 거지 얘를 함수로 보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상수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린다라는 거야. 그럼 평행해동 시키는 게 아니라 치환하는 거야. 오케이? 치환하는 거다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자, 그래서 x-5분의 파이라는 것을 t라고 먼저 치환을 하고요. 그러면 t의 범위는 여기다가 5분의 파이를 뺀 마이너스 5분의 파이부터 5분의 파이 됐나요? 그럼 내가 풀 문제는 코사인 t가 사인 10분의 파이가 되는 이론을 그리는 게지.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코사인 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t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왜냐하면 이 음수까지 나오니까 여기가 스크랩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버리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되어버리고요. 됐나요?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파이부터 시작하지 여기를 마이너스 5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도 5분의 파이만큼 빠지니까 여기 이쯤이 5분의 파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사인 10분의 파이라는 일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사인 10분의 파이가 코사인이었으면 좋았겠지. 그치? 그럼 코사인 10분의 파이는 대략 어느 값인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거야. 선생님, 얘는 사인이에요. 하지만 사인은 항상 코사인을 바꿀 수 있다. 너가 그렇지. 둘이 돼서 90도가 되는 것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인을 여러분들은 코사인으로 바꾼다면 90도에서 10분의 파이를 뺐다라고 해서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돼요? 안돼요? 사인 세타라는 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는 건 2개 돼서 90도이면 같아지는 거야. 사인 1도랑 코사인 89도랑 같고 사인 37도랑 코사인 53도랑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둘이 돼서 90도가 되게끔 2분의 90도에서 얘를 빼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10분의 4파이가 됐나요? 자, 그럼 10분의 4파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10분의 4파이 어디가 10분의 4파이예요? 자, 여기가 5분의 파이지? 그렇지, 그럼 5분의 2파이야. 5분의 2파이. 그리고 여기는 몇 파이야? 2분의 파이지? 10분의 5파이야. 그럼 10분의 4파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여기 찍힌다는 거지. 10분의 4파이라는 건 여기에 10분의 4파이가 찍힌다는 거지.
되겠지요. 오케이. 그럼 코사인 10분의 4파이라는 값은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여기 하나가 나올 것이고 여기 하나가 나올 것이다. 됐니? 그럼 내 목표는 이제 여기를 찾아야지.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분의 파이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분의 4파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한 10분의 4파이겠지. 2파이에서 10분의 4파이를 뺀 이거는 5분의 2파이라고 할 때 5분의 3파이가 되겠죠. 8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알려준 답은 t가 10분의 4파이라고 했지만 5분의 2파이일 때 얘가 10분의 4파이지 그리고 t가 5분의 8파이일 때가 답이 된다. 오케이? 근데 이 t가 x-5분의 파이였으니 x-5분의 파이가 5분의 2파이 5분의 8파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x는 5분의 3파이 콤마 코사인 10분의 4파이가 직선. y는 코사인 4분의 4파이라는 건 직선이죠. 코사인 10분의 4파이는 상수야, 상수. 어떤 값이지, 값. 얘가 y는 코사인, 그러니까 이걸 되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보예요. 얘는 하나의 값이야, 값. x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의 상수지, 상수.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생각해봐. 오, 아. 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특수각만 살았다면 지금은 특수각이 아닌 형태를 그래프를 그렸을 거라는 얘기. 굉장히 좀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처음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오늘 다시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3번 갈게요. 3번 질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찍어가면서 해야 돼. 네. 저런 거 풀 때 분수 대소가 원래 바로바로 되나요? 어. 저 분모 안 맞추고 뭘. 아무 분모 맞추고 해야죠, 일단.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만나다 보면 그게 귀찮아서 뭘 하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 암산추억 몇 명 있어요? 그럼 뭘 볼게요. 저기 저 박지훈 저 암산추억 몇 명? 네? 저 암산 왜요? 제 암산 엄청 많이 해요. 맞아요, 형. 저 그래서 풀이 다섯 줄로 하는 거 두 줄로 줄여서 하는데요. 아, 무사충이 해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풀어주세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어떤 문제를 풀었냐를 먼저 또 생각을 해보면, 사인 x는 뭐다 이런 걸 풀었지. 코사인 x는 뭐다 이런 걸 풀었지. 지금 얘는 사인하고 코사인, 문자는 두 개 있는 식 하나. 하지만,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다는 거야, 항상. 사인 제곱 x, 여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라는 이 식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식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문자 두 개 10개가 되어버렸고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직접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해볼게요. 그러면 1차랑 2차랑 연립하는 것이니 나는 1차를 2차에 대입할 것이고 넘겨 대입 하면 3c 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4, 더하기 c제곱 1이다 이렇게 되고요. 4c제곱 마이너스 4부터 3c 더하기 3은 0. 오케이? 그러면 c값 안 보여요? 인수분해 안 돼요? 라고 하면 분해공식을 가는 거고요. 오케이? 선생님 저는요 인수분해가 보여요? 라고 하면 분해공식을 가지 않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루트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는 애초에 가보여가지고 이런 것밖에 안, 안 나오는데? 뭘로 해가지고 루트랑 루트랑 해서 그 이동을 했어요. 어. 그쵸. 근데 여기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루트를 한번 쪼개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행공식을 가셔야 돼요. 근행공식. 알겠죠? 하지만 그건 생략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값을 구해보면 C는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이제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이 문제를.
됐나요? 자 그럼 얘는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고 얘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언제 이번에 투사의 값을 가져요? 6분의 파이 때인가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값은 6분의 7을 가져요. 그러면 4,3은 방. 아니면 그래프 그려도 뭐 그래프. 아니 네 괜찮죠 얘들아? 문제는 방패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10-5 고마워요. 저희 알아요. 다 너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해주고 대신 해주는 거죠 그쵸? 지울게요. 10-5가 14-4번 아 4번 돼야 돼요? 로그 계산 방정식을 풀어라. 자 그러면 일단 로그에 대해서 먼저 풀기 위해선 밑이 통일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 밑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밑이? 10이죠? 그쵸? 어? 밑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진짜 끌어 맞아요. 알겠죠? 얘들아 일단 그래서 연산의 밑이 전부 같으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 건지 연산을 먼저 해보면 얘는 로그 사인 제곱 x라는 논리를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겠죠? 왜요? 사인 x 제곱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거 아니야? 사인 제곱 x 여기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 제곱 하는 거죠? 와우 사인 x 제곱입니다. 와우 맞죠? 자 그다음 뒤에를 써보면 로그 3분의 2가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식이냐 사실 로그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 여기 3, 2 곱하면 되니까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1 근데 이거 푸는 거예요? 로그 1이요 로그는 0이니까 그래요? 어허. 오, 항상 여기 1이 오면 0이죠. 다 까먹었죠. 얘가 1이나 이 삼각 공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3 코사인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으로 바꾸면 넘기면 c 제곱 플러스 3c 마이너스는 0이 이렇게 되고 1, 2, 2, 1,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도는 2분의 1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답일 수 없죠? 그쵸? 얘만 구하면 이제 끝이에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본다면 이거 조금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얘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로그가 나왔다는 얘기는 진수 조건 항상 체크해야 돼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진수 조건과 이쪽은 항상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 사인 x가 양수가 맞아. 하지만 3분의 5파이 되는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얘는 4사분면입니다. 3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도 양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니까 로그가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3분의 5파이가 답이라면 여기 사인은 4사분면이니까 음수가 나오잖아. 로그가 정의되지 않는 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얘가 왜 답이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2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여기 이 식에 대해서는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사인 제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정의가 된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진수 조건. 알겠죠? 4분, 3분의 파이. 뭔가 문제 풀다가 마지막에 코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 있는 거기는 아예 생각 안 해요. 그치. 모든 출세를 성립하니까. 15도, C가 1보다, 아, 코사인 1보다 작거나 같다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푸냐라고 가르쳤냐면,
원래는 이거 하나 풀고 이거 하나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가 답이에요. 근데 1번 경우를 풀면 답이 뭐야? 모든 실수야.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실수랑 2번의 공통범위를 할 거니까 굳이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갖자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2번도 해야 되죠, 이거. 요기를 귀엽게 생겼네. 오랜만에 보는 거 귀엽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잖아요. 밑에도 막 삼각함수 나오고 있고. 끔찍하시네. 자, 얘들아, 밑을 통일시켜야겠죠. 네. 저 밑통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일시킬 수 있나요? 네.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반대 90분에 됐습니다. 응? 네. 밑 변환 공식. 여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바꿔칠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돼? 역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키는 게 항상 룰의 핵심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본 순간 어? 여기 밑이 코사인이네? 아, 나 여기 밑 코사인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이놈을 곱하면 되겠죠? 네. 곱합니다. 자, 곱하면 1 더하기 6을 사인 x의 사인 x 곱하기 로그 코사인 x의 탄젠트 x 이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 맞나요? 1은 어디서 나왔더라?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은 어디서 양변에 얘를 곱하는 거죠 얘가? 아아네 어.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 그러면 얘는 로그 코사인 x분의 로그 사인 x로 할 수 있고 얘는 로그 코사인 x분의 로그 탄젠트 x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하고 아, 너무 복잡한데? 로그 c 분의 a 어, 코사인 분의 코싱크스잖아요. 아니 약간 시퀀스구나. 아. 로그 시퀀스예요. c 분의 a 라고 저 아까 전에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코코 스탠딩이라고 하면 가지고 시퀀스. 얘들아 시퀀스? 얘들아 이거 이걸 볼까요? 이거? 네. 얘는요 로그 코사인 x의 코사인 x분의 사인 x 네. 탄젠트는 10분의 x니까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코사인 x지? 그거 뭐야? 네? 잠깐만요. 천천히 잠깐만 이렇게 아. 네. 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리? 여기 이거 나누는 거니까 빼기로 바꿔지. 아. 근데 얘가 뭐예요? 1. 1이에요, 1.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쓰는 거냐? 탄젠트는 꼴 보기 싫으니까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써야지. 그래서 사인 x 마이너스 1 단위. 요거 다 까먹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치환하면 되겠죠, 치환. 박지를 보고 싶어. 여기 있는 6을 T하고 치환을 해버리면 내 식이 T분의 1 더하기 T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양쪽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은 0이다 T는 1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근데 이 T가 뭐였어? 여기 코사인 X, 사인 X 그럼 얘가 1이란 얘기는 이 사인 X가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코사인 X 이거를 풀어놔야죠. 이 둘레표를 안 보여요.
너무 돌려 표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특징이 발견했네. 와, 너무 오랜만이라서 선생님들 생각했네요. 저 놈이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거예요. 이것만 알면 사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치환이니까. 그쵸? 자, 그럼 내가 풀 문제는 이제 사인 x와 코사인 x가 같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풀면 되는데 범위가 어떤 0에서 2파일 때 봅시다. 그러면 일단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x의 범위는 1사분면에만 존재해야 됩니다. 동의하나요?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야 되니까 1사분면에서만 있어요. 그럼 1사분면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언제 같아요? 4분의 파이. 그치?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랑 같지. 그래서 4분의 4분의 파이. 얘가 1이어야 돼요, 얘가. 그럼 얘가 1이어야 돼. 그럼 사인 x가 코사인 x가 되지. 됐어요? 로그 나올 때 이제 공포증 걸려가지고 손 들려서 사인 거 알았죠. 약간 로그 공포증 있어요. 화려한 거 못해서 5번 어떻게든 해볼라 했는데 안 돼요. 1평이 되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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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180을 팔로 나누면 뭐죠? 135도 맞네. 오. 다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그런 거? 방학형의 값 맞는데. 나눠요. 삼각형으로 나눠요. 응? 삼각형으로. 그렇죠. 삼각형으로 나눠요. 저게 정답이에요. 얘들아. 그 원래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라는 걸 가지고 사각형의 총 내각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두 개를 쪼가면 360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팔각형을 물어봤으니까 팔각형을 대충 그려 생각을 해보면 이걸 또 바보들은 또 삼각형만 배워가지고 삼각형만 나와요. 하지만 삼각형을 배웠을 때 사각형 했지. 업그레이드 시켜 사각형 3개로 나와요. 그럼 360도가 3개 있으니까 1080도죠? 1080을 8로 나와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도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각형을 외우는 게 공식이 맞지 않나요? 구각형도 똑같죠. 구각형은 저기 오각형 하나 한 개 네. 맨날 삼각형으로 네, 구각형을 그리시고 나누면 돼요. 사각형과 삼각형을 쪼개는 게 근데 안 나오죠. 육각형하고 팔각형은 좋아해요. 특수형이니까 135도랑 120도라는 특수형이니까 좋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특수형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좋아하는 거지. 질량이 N 추를 매달아 1cm만큼 잡아 당긴다. 난리 났죠? 잡아 당겨요. 10초 높이 라고 하면 h는 20 마이너스 a 코사인 2파이트라는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질량이 64라고 했고요. 아래쪽으로 오르티만큼 당겼고요. 1초가 지나면 맞고요. 높이와 질량이 x. 지난 후에 높이와 그때의 높이와 오 마이 갓. 자, 해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식을 먼저 세워보면 첫 번째 식의 높이를 h1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높이는 20에서 이 l이 오르트이고 질량이 64인데 여기 들어가니까 8이지 8? 8분의 2파이가 그죠? 얘가 h1이 되거든요. 오케이. 얘와 두 번째 높이 h2를 세워보면 h2는 20 마이너스 10cm만큼 잡아 당겼죠? 10. 코사인. 질량은 x g이래요. x g. 그리고 시간은 2초. 4파이
이때 이 두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20, 20 치워. 5 나눠. 그러면 루트 2에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우면 되겠죠. 얘가 뭐랑 같다는 얘기야? 2 코사인 루트 x분의 4파이랑 똑같다는 얘기. 오케이? 그냥 간단한 식을 풀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알잖아. 이렇게 표현 바보죠. 그쵸? 얘는 2분의 루트이죠. 그럼 뭐가 나와? 얘는 1이 나와. 그럼 이 말은 코사인 루트 x분의 4파이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x의 범위를 보면 x는 1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해요. l은 20보다 작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갈게요. 나는 이 그래프 생각하기 전에 얘를 치환한다라는 거지. 그치? 루트 x분의 4파이라는 걸 치환을 해보면 이놈의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네. t의 범위. 자, 얘를 일단 나눠 x분의 1. 이놈은 100분의 1보다 작다고 하겠죠? 그쵸? 그리고 0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맞나요? 그 다음은 루트를 씌우세요.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4파이를 곱합니다. 오케이? 그 말은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보다는 크고 t의 범위가 10분의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할 걸 다시 여기다가 써보면 코사인 t가 2분의 1이다 이걸 구하는 건데 t의 범위가 저렇게 나왔지? 그럼 얘는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 답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에요? 3분의 파이. 즉 t가 3분의 파이일 때가 답이 되는 거고 t가 3분의 루트 x분의 4파이니까 치워, 치워. 루트 x는 10이 x는 144. 하나. 그래서 단순히 똑같이 내가 풀이 방법은 치환하고 범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치환하고 범위 가지고. 넘어갈게요. 잠깐 이런 문제 선생님이 그냥 실패한 문제만 정면에 써놨는데도 뭔가 알겠는데. 똑같이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밑에 나와. 알겠죠? 여기 이런 문제 나오는 2사와 2사가 10대부터 진짜 생각보다 신기해요. 웬만하면 그래요. 어느 전공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죠? 아무거나 쏘는 거예요. 일반인. 아, 그냥 막 맞는 게 아니라 실제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들, 막 알고 있는 것들 가끔 보여요, 여러분들. 아, 보고 계시나요? 지울게요. 아니, 똑같죠. 근데 좀 친숙하잖아요. 어, 그냥 친숙하죠. 근데 원래 익숙하면 어, 마음이 보이지, 맞아. 그 차이가 있죠. 다음 몇 번? 6번. 문제는 중요하죠. 가장 내신하고 근접한 문제를 뽑자는 이런 문제. 자, 그러면 근의 개수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바꿔서 읽을래? 극점의 개수, 거기까지 일단 첫 번째 통과했네요. 확정이요. 일단 얘를 보는 순간 극점의 개수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의 극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주기가 몇이에요? 2죠?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되어보면 4.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어떤 점 하나를 찍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찍고 싶어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 볼게요. X점. X절편 찍고 싶어요? 0,0을 지나는 거예요. 1,1. 1,1이라는 점을 지나지 않죠. 근데 약간 비슷한 축이에요. 최대값이 언제 1이 되는지. 여기 쌓이는 최대값이 1이 되니까 얘가 언제 1이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야. 교점을 볼 때는. 왜? 그 후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이놈의 y좌표가 1이 되는 순간이 딱 있었어. 여기 어딘가. 그 후에 쟤는 1보다 점점 커지잖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좌표를 찍을 때는 얘가 언제 1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또 대팍하게 나오는 거야. 여기를 막 2배하고 더하기 3 이렇게 했어. 2배하고 더하기 3 했어.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값이 되는지. 5. 2배하고 더하기 3을 했으니까 언제 5가 되는지의 점을 찍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가 언제 1이 되는지를 찾아보면 언제 1이 돼요? 3분의 11 때 1이 돼. 그럼 3분의 10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여기가 3이죠? 네. 그렇죠? 그럼 3분의 10은 여기가 지금 2분의 1. 그렇죠? 7이니까 3분의 10이라는 점은 여기 어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이때가 이 최대값 1일 거는 엄마는 여기 사이즈 안 맞죠? 뭐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10분의 3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해돼요? 막무가내를 그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직선은 두 점을 내가 완벽하게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 이 점이 핵심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교점이라는 부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생겼죠. 그치? 그럼 여기 반대로도 세 개가 생길 건데 그 원리를 알아야지. 자, 반대로 세 개가 생기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프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세 개가 생겨. 이걸 내가 논술을 쓰고 싶은 거야. 반대도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답은 일곱 개가 있다. 그럼 그걸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인 함수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 함수야. 여기 있는 이 함수의 특징도 보면 얘도 기함수예요. 그치? 원점을 지나는 이런 애도 기함수잖아. 얘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야.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두 개나 있지? 그럼 여기에 교점이 존재하면 당연히 반대에도 교점이 존재하겠죠. 똑같은 대칭일 것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대도 몇 개가 생기겠다? 세 개가 생기겠다. 그리고 가운데 0,0을 지나니 답은 7개가 이어지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심취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세 개씩 찍히고 세 개 찍히니까 답은 7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니? 고맙습니다. 둘 다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이 나온다. 즐겨요 여러분들. 10번 갑니다. 오, 건너뛰었어. 10번에 문제 두 개인데. 약간 희망을 가지고 여쭤보세요. 아, 네. 혹시 해가지고. 1분 남았어요? 아니야. 그래서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 코사인 x 그래프 그릴 때 여기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좀 정확하게 그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딱 그려주고 이때가 마이너스 1 딱 그려주고 뭐 하는 거? 이렇게 딱 그려주고 뭐예요? 코사인 그래프 있는 건데. 이거 코사인 x 그래프. 이거 사인 x 그래프. 네.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위에 있는 거. 빨간색이 언제 위에 있어요? 이때 위에 있죠? 이때 위에 있죠? 얘가 답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얘랑
얘네 찾으면 되겠네요. 오늘 다음 시간에 네 쉬어요. 아 금방 그러면은 답이요? 곱하면 나눠야지
언제 얘가 양수일 때 무수일 때 나눠야지. 왜 부동산 바뀌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1, 3면이라는 얘기니까 양쪽의 코사인을 곱하면 부동산 단다 안 된다? 맞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코사인을 곱하면 2c제곱이 3s보다 크다? 2c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 c를 s로 바꿉니다. 마이너스 2s제곱 마이너스 3s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2s제곱 더하기 3s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s라는 놈은 2분의 1 마이너스 2보다 큰 놈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요. 네. 그럼 얘는 굳이 풀 필요가 없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사인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2분의 파이까지야 이렇게.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언제 2분의 1보다 작냐? 여기가 답이거든요. 여기는 범위를 넘어가니까 답이겠어. 그럼 사인 몇이 2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요. 답은 x는 2분의 파이가 작고 11번. 세부주밖에 안 나왔어. 저를 칠게요. 미리 지워. 11번. 미리 지워놔야지. 가끔 밥 먹어야지. 난방기의 온도를 비교시. 난방기. 시간 T분. 체내 온도 T로.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T는 B 마이너스 K 코사인 60분의 파이. 이때 20분 후에 실내 온도가 18도시다. 20분 후에 실내 온도가 18도시다. 이렇게 대응이 되고 40분 후에 실내 온도가 20도시다. 40분 후에 실내 온도가 20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 난방기를 4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자 일단 시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18도일 때, 실내 온도가 18도일 때니까 18은 B-K 코사인 60분의 파이 곱하기 20. 이러한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실내 온도 20일 때 대한 식을 세우면 20은 B-K 코사인 60분의 파이 곱하기 40.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데, 얘를 쓴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BK 값 다 구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자는 2개, 시간 2개니까 연립하면 BK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지. 정답이다. 20은요, 18이라는 놈은 B-K의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에요? 몇이에요? 아직도 느리죠? 네. 자, 그 다음 20은 B-K 코사인 3분의 2파이 몇이에요? 이런 형태인데 음수로 나오겠지? 2, 3분의 2니까 그쵸? 네. 그쵸? 3분의 파이라는 똑같이 나오는데 음수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일단 두 식을 더하면 B는 19, K는 2. 일단 B하고 K 값을 구했고요. 이제 문제를 풉니다. 이 난방기를 4시간 동안 가동을 했어요. 실내 온도가 18도씨에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는 식이냐? T라는 놈은 B가 19고 K가 2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T라는 애가 4시간 동안 가동했다는 얘기는 T는 0분에서부터 몇 분까지? 240분.
19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가동되고 있다는 거야. 이때 18도씨에서 20도씨 사이 있던 시간은 총 몇 분 정도, 몇 분입니까? 이거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쭉 써보면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240일인데 실내 온도에 대한 식 19-2 코사인 60분의 파이 T가 4이에요. 4이네. 언제 18보다 크고 언제 20보다 작냐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다음 자 그럼 양쪽에 19를 빼고 그럼 마이너스 1, 1 양,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하면 2 코사인 60분의 파이 T 이거 나눌게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됐나요? 이제 얘를 풀면 다 된 거야. 얘를 대한주? 상태 같죠? 괜찮아요? 됐어요. 어, 양쪽에 빼고 2로 나누면 10이라는 식으로 돼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놈을 치환할게요. 치환. 자 그럼 치환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A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A의 범위는 여기에다가 60분의 파이로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파이까지 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네요. 됐니? 이제 얘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 그립니다. 부담이 이러는데 까먹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구하려는 건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놈들이 가능. 즉 각각의 좌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다 구하를 볼게요. 자 여기는 언제 2분의 1이 앞으로 쌓이니? 3분의 파이. 맞나요?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3분의 2파이. 얘는 3분의 4파이. 얘는 3분의 4파이. 됐나요? 그럼 그 다음은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면 되죠? 다음 줄이니까 3분의 7파이. 여기도 2파이를 더하니까 3분의 8파이. 여기를 더하니까 3분의 10파이. 이제 바로 쓰시는 단계입니다. 네. 오케이. 네. 2학원에도 최상면에 있어요. 최상면에 있죠. 바꿔놔도 보네요. 갑자기 하고 온대요? 와서 우리 뭐 같이 풍미라서 하는 줄 알았어요. 송편에서 싹 풀까요? 어. 그러니까 송편의 개수. 오케이. 분명하게 나누는 거 막 하고. 뭐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케이 그럴걸요? 선생님 학원 강사인데요. 줄게요. 선생님 왜 학생이 쉬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안 잡혀있어요. 줄게요 여러분들. 나올 거라서 그런 거 어? 같이 나오면 놀기 시작되는데 선생님 나오면 여러분들도 나와야 돼요. 혼자만 나오면 좀 괜찮아요. 다 같이 의리가 있지 얘들아. 의리가 뭐지? 쌤은 선생님 의리 있죠? 여러분 학원 나오면 선생님 나오잖아요. 미리 그런 거 지키고 사면은 힘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짜증났겠네요. 하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타이버기 문서 심지어 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눈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문자 너무 많아요. 뭐 ABC 했다가 A 범위 정도도 난리 났죠. 갈게요. 일단 A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기죠, 주기. 그럼 주기는 어떻게 봐? 그런데 여기 이놈이 똑같이 저부터 나오지? 주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였겠지. 주기 몇이에요? 파이. 파이. 그럼 A는 뭐야? 뺄마 2가 반대하는 거야, 사실. 아, 네. 오케이? 근데 A가 양수라는 걸 줬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가세요. 이놈 때문에 A는 2가 된다. 자, 그 다음. X가 양수란 얘기는 얘들아. 기존의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B가 양수란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당겨서 이 그래프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의 방향으로 평이로 시켰다면 여기 있는 B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음의 방향 쪽으로 봐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기존의 코사인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를 음의 방향으로 얼마나 당겼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야. 음의 방향으로 얼마나 당긴 그래프야? 3분의 파이만큼 당긴 그래프지. 그래서 이 B는 뭐가 되겠다?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당겨야 돼요. 그 음의 방향으로 당기는 거지. 됐나요? 아, 그러니까 B의 범위가 0이랑 파이 사이니까 음의 방향일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B의 값이 양수니까. 네. 그 저 사이 값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순간 약간 헷갈려지는 거야. 얘는 이 그래프를 3분의 2파이만큼 당겼는데 라고 해서 이 b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범위가 맞지 않는다.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봐봐. 내가 얘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 범위에 맞지 않지. 그러면 주기가 파이지. 그럼 파이만큼 아무리 더하고 빼도 상관이 없겠지? 파이만큼 더하면 3분의 2파이가 나와. 파이만큼? 이게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이렇게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인 대로 그리고 파이만큼 더하면 어차피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아직 문제량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힘이 들고 좀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Y축으로는 얼마만큼 당긴 거예요? 1만큼 당긴 거지. 안 당겼으면 여기 마이너스에서 1까지의 범위인데 0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를 바뀌었다는 얘기는 Y축으로는 1만큼 당겼다. 이걸 일단 다 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풀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 2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1이 1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고요. 코사인 2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치환을 하면 이제 코사인 t가 0보다 작은 거를 구하면 되는데 t의 범위를 또 살피는 거지. t는 여기다가 두 배를 한 후 3분의 2파이를 더해야 돼. 맞지? 2세트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두 배를 하고 3분의 2파이를 더하면 3분의 2파이 t 두 배하고 3분의 2파이를 더하니까 3분의 8파이. 오케이? 얘를 구해주시라는 문제예요. 됐나요? 가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 파이가 넘어가요. 자,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3분의 2파이라는 건 대략 어디에 있냐. 여기 어딘가 3분의 2파이가 있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쵸? 3분의 8파이라는 건 어디 있냐. 여기가 2파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 더 가야 되지. 3분의 8파이는 여기 있겠지.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걸려는 거는 봐봐.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따져보면 6분의 파이지.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따지더라도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랑 여기 있는 좌표가 똑같다는 거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네.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5파이죠.
뒤에 맞아요. 맞죠? 네. 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언제 0보다 작은지 일단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데 언제 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니까 0이라는 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작은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t는 3분의 2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몇이에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보다 작고 또 t는 3분의 8파이보다는 크고 아니지 2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8파이보다는 작다. 그래서 t 대신에 2세트 더하기 3분의 8을 넣으면 2세트 타입니다. t 엄청 귀찮아. 네, 이런 문제는 그래프 안 그려도 못 풀죠. 네? 머릿속으로 그게 얘요? 0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0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럼 됐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시계에서만 시계 관적으로만 마지막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못 풀어요. 시험 한 번은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실게요. 네. 13번까지 하면 되죠? 네. 아, 마지막 문제다. 11단원 망했다. 출판 언제예요, 우리? 얘들아, 세 가지 법칙 외워왔어요? 네, 뭐예요? 아, 외워라. 뭐 있었어? 아, 그 아, 까먹고 있었어요. 뭐가 있는 건 맞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 코사인 법칙. 자신이 나랑 자신 키우면 잘한다. 안 외워왔어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기억이 나요. 지금 해봤는데. 뭐야 이거? 그건 안 나오는데. 뭐야? 얘들아 쉬워 보이는데. 왜요? 자 볼게요. 얘는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은 거 구해 주세요라는 거고요. 얘는 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해 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사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자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은 거를 그려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전분석 2분의 파이. 자 그러면 언제예요 여기는? 언제 루트 3분의 1의 값을 얻지?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맞아요? 그럼 여기 몇 파이라는 얘기야? 6분의 파이는. 그쵸? 여기가 루트 3분의 1의 값이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답을 구해보면, x는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고 2분의 파이보다는 딱.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x는 좀 빨리 할게요. 와, 시간이 좀 떨어지네요. 2분의 루트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지 여기가 4분의 3파이. x의 범위는 이 위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됐나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 얘랑 얘를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요. 한쪽에다 안 놓고 여기 있어요. 일단 근데 계속 이게 안 한 거다. 이거 일 거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2분의 파일을 넣으시고 여기다가 4분의 3 파일을 넣으면 돼요. 사인 2분의 파일은 1, 탄젠트 4분의 파일은 마이너스 1. 맞죠? 2, 3분의 1. 샌을 주시겠죠. 오, 정답. 선물이에요. 네, 선물이에요. 이거 주죠. 정답. 자,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증명은 괜찮죠? 한번 다시. 풀스피드로? 네. 자, 사인 법칙은 일단 매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 아, 매저번? 매심원이 뭐야? 매저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매저번을 그렸습니다. 이때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사인 A분의 A가 ER라는 논리예요. 매저번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인 B분의 B 또한 ER이라는 게 되어있고요. 사인 C분의 C 또한 ER입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이걸 증명을 할 건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사인 A를 알기 위해선 직각 삼각형이 필요한 말이에요. 삼각비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도랑 똑같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선 이 호의 길이를 갖는 원주각이라면 각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 호를 가지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지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삼각형을 이렇게. 그럼 여긴 직각이겠지? 여기는 각도가 똑같겠지. 이놈을 A'이라고 하면 안 돼. 됐나요? 자, 그래서 sin A'이라는 걸 구해보면 sin A'은 BR분의 A지? 오케이? ER분의 A. 됐나요? sin B'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ER분의 B가 되고요. sin C'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ER분의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케이? 사인 A가 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 대해서 사인 A를 빠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인 A는 ER분의 A라고. 사인 A분의 A가 ER이지? 그럼 사인 A는 뭐야? ER분의 A. 오케이? 그럼 A는 뭐예요? A? ER? 사인 A. A는 ER? 사인 B. 그래서 머릿속에는 sin A분의 A가 ER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선생님도 이거를 잘 그때 외울 때마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고 그때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그렇게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sin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sin 법칙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자, 내가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이놈의 비율을 알고 싶어. 그럼 봐봐. sin A는 ER분의 A지. sin B는 ER분의 B고 sin C는 ER분의 C지. 얘는 그냥 변의 비가 똑같아요. 삼각형에 대해서 각 각도에 대해서 sin 값을 씌워버리면 이 변의 비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특징 하나를 잡자면 sin 법칙은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놈이 A 대 C가 된다는 거. 그게 저건 필요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하나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어, 하고 있어요. 네? 저거 쓰면 안 돼요? 어, 네.
사인 회법칙이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변의 길이를 나머지 변의 길이하고 나머지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손에 발을 내려. 그럼 여기 놈의 길이는 C, 여기 놈의 길이는 B가 될 텐데 난 여기를 C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고 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 보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로 역시 어디 갔어? 됐나요? 근데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얘가 코사인 1법칙은 외울 필요 없고요. 코사인 2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코사인 2법칙이 뭐였냐, 세 변의 길이를 내가 안다면 삼각비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코사인 b는 이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써 e, c, a로 그리고 제곱합니다. 마지막에 제곱을 빼는 거예요. 오케이? 코사인 c라는 것도 한번 써보면 얘는 나머지 길이 두 배에서 곱하고 a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활용하냐, 세 변의 길이를 내가 안다면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항상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a만 지금 하나 있잖아. a 제곱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b 제곱은 뭐가 될까? 생각하는 거 얘들아. 나머지 제곱해. 그리고 두 배에서 빼. 그리고 마지막에 b라는 값을 쓰면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외우고 계시라고. 알겠죠? 그럼 마지막 c 제곱까지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그러면 얘는 언제 활용하냐?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나머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 이 나머지가 얘기하는 게 두 변과 이 A가 BC의 띠인각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두 변과 띠인각을 알 때 활용한다. 띠인각을 알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네, 이게 띠인각이죠? 네네네. 네. 띠인각. 예, 예. 엇갈을? 엇가? 엇갈린다. 이거. 엇갈린다. 네.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공식 암기를 돕기 위해서 약간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인데,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볼게요.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방금 했던 게 11단어 개념이에요? 네. 그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네? 그것만 외우면 다 풀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복습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스킬이 조금 들어가 있죠? 하! 어쨌든 이게 끝이에요. 이거랑 스킬 단어는 절반한 거예요, 저희가. 나머지 하나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 7가지? 아, 그때 말씀하신 네, 여기 정도 알려줄 거예요. 네, 문제가 좀 많아요. 자, 봅시다 얘들아. 얘인 것을 증명하래요. 네. 그러면 항상 각이 나오면 변으로 바꿔보는 거야. 오케이? 바꿔볼게요. 나는 사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 사인 A는 2R분의 1이다. 얘는요, 사인 B는 2R분의 9고 얘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양수를 다 날려버려도 되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쟤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거야. 왜 항상 성립할까요? 문제는 삼각형의 ABC라고 했어. 아, 그 가장 중요한 것도. 그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합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변의 길이로 바꿈으로써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이걸 구하래. 사인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래. 그러면 변을 사인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나는 사인 A가 2R분의 A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A는 뭐야? ER 사인 A.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EB를 EB ER 사인 B라고 할 수 있고요, ER 사인 A라고 할 수 있고,
열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어? 어? 한국어 잘 살려주지. 뭔 거죠? 뭐한지 알겠는데. 사인 A가 2R분의 A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지금 이 변의기를 가지고 사인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래. 그럼 변을 가지고 사인을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럼 A는 뭐야? ER 사인 A. B는요? ER 사인 B겠죠. 그럼 4R이어야 되는 거야. 뭐야? 왜 ER이야?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ER, ER, ER 지워주면 이 사인 B는 사인 A가 어디 사인 C 저기 끝이에요. 공이 연습한다는 느낌이에요, 얘들아.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3번. 이 사인 B가 0이라고요? What? 왜 0이 나와요? 아, 이 사인 B가 사인 A의 범위. 네, 이게 끝이에요. 방금식을 사용하면. 자, 볼게요.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각에 대한 이야기다. 그치? 대문자는 각의 표시. 자, 그러면 각의 크기가 3대 4대 5래. 그럼 전체 각은 몇 군데? ABC를 다 넣으면 몇 군데? 180. 180도. 그럼 하나하나, 얘를 지금 다 넣으면 10이에요, 12. 그럼 1이 15도야, 15. 3대 4대 5라는 거 가지고 각도는 구할 수 있지? 네. 저거 못 봤는데 아마 여기 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도의 비를 구해보면 각도의 비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대 B 대 C를 구하래. 얘는 뭐랑 똑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다. 됐나요? 자, 사인 A를 구해보면 뭐예요? 2분의 6. 사인 B를 구해보면 2분의 6. 3. 사인 75도 알아? 몰라? 몰라. 그래도 좋겠죠? 그렇죠? 이놈이 답이 된다. 1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은 거야. 됐나요? 아니면 이건 선생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쓴 거고, 얘를 지금 어떻게 풀란 얘기냐? A는 ER 사인 A. ER 사인 A. 근데 이렇게 끝나요. 넘어갈게요. 기본 11-2번 겁니다. 네, 대문자는 각이죠. 네, 대문자는 변이. 네, 대문자는 변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영화는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 그냥 저한테 하는 거 있어요. 저희는 네. 그냥 받아들여요. 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면 지금 변의 길이랑 사인이랑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치? 그럼 변을 각으로 표현하든지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변도 나와 있고 막 각도 나와 있잖아. 뭐가 그치? 변이고 뭐가 각이에요? 여기 얘는 각에 대한 변이고 사인 A니까 여기는 변이잖아. 지금 예. 씨가 각 아니고 소음자 아니에요? 각을 이렇게 때로 따로 떼어놓고 쓰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 응? 각. 각으로 바꿔? 각을 변으로? 아니, 아, 변을 각으로 바꿉시다. 뭐, 싫어요. 아, 싫어요. 자, 그럼 얘는 4R제곱분의 A제곱이... 왜냐면 여러분들 사인에 대한 씨가 알고 있는 게 없잖아. 하지만 변에 대한 씨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피타고라스 하나. 어, 아닌가? 피타고라스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얘들아, 그냥 바꿀게요. 그냥 각으로 바꿔요? 아니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무. 그럼 할게요, 그럼. 그럼 여기 C 어떻게 바뀌어요? ER. ER. 사인. C. C 이렇게 바뀌죠. 그쵸? 그럼 여기 또 어떻게 바뀌어요? ER. 사인. A. 얘는 ER. 사인. B 이렇게 바뀌지. 그치? 그래서 좌변을 정리를 하면 좌변은 ER. 사인 제곱 A, 사인 C 이렇게 되고요. 여기 ER, 사인 제곱 B, 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얘가 좌변이에요. 자, 우변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ER, 사인 제곱 A, 사인 C. 여기 ER, 사인 제곱 B, 사인 C 이렇게 됩니다. 똑같지? 그치?
같이 해보죠.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주문근을 가질게. 이거는 S라고 쓰면 안 돼요. 방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되게 귀찮네요. SA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오, SA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적극 고려해보고요. 자, 얘가 중근을 갔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짝수공식을 쓸게요. 마이너스 AC 곱해 그럼 사인 4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C 내가 판별식을 쓰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사인 제곱 A로 나눠버릴 수 있겠죠? 그럼 양쪽을 사인 제곱 A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되냐? 사인 제곱 B는 넘길게요. 사인 제곱 A 여기 사인 제곱 C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잠깐만요. 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인 B는 2R분의 B잖아.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C는 2R분의 C죠. 그럼 양쪽을 4R제곱을 곱하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어버리니까 B가 되면 직각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 연습하는 거지 뭘 딱히 하고 있진 않아요. 공식을 먼저 알려주고 외우라고 한 건데. 네. 사인 제곱이 곱하기 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 다른 거 아니에요?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X제곱 아니에요? 아, 그렇지. 뭐야? 11-3번 삼각형 ABC. 얘들아 일단 그냥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 ABC를 풀어라 이딴 말 본 적 없죠? 뭐하라 생각해. 이런 문제 없잖아요. 삼각형 ABC를 풀어라 하면 뭘 풀라는 얘기야. 그치? 일단 먼저 이 용어를 먼저 얘기하자면 삼각형 ABC를 풀란 얘기는요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삼각형 ABC를 풀란 얘기는 모든 변과 모든 각을 풀어주세요. 근데 여기 각 A가 나와있으니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각 B랑 각 C를 그려쓰면 되고 변 A, C, A, B가 나와있으니 변은 C만 그려쓰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줬어. 사인 법칙은 언제 활용했는지 기억나요? 각도랑 마주보는 애가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이 사인 A분의 A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을 알 때 사인 법칙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얘랑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 이건 사인 법칙 안 떠오르면 안 돼. 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줬지? 그치?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똑같고 사인 C분의 C랑 똑같고 얘가 뭐가 된다? 이해한다? 나는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A는 2분의 1입니다. B는 2예요. 계산하면 뭐야? 4가 나와서 4. 그럼 여기 있는 이 R은 2란 얘기지. 그러니까 4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을까 지금? D가 2루트 3이라는 거야. 그렇지? 네.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B는 4배의 사인 B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사인 B가 뭐라는 얘기야? 2분의 4루트 3이라는 얘기. 됐나요? 자, 그럼 B는 뭐예요? 3분의 파이죠. 그쵸? 근데 3분의 2파이 될 수도 있잖아. 따라하고 있나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만약 3분의 4 파이가 나왔을 때 답을 낼 수 있을까? 없어요. 삼각형의 세 예각이 한번 180도가 됩니다. 하지만 얘는 120도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B가 3분의 파이 다라는 거를 구했어. 그러면 나머지 여기 C랑 각 C를 알아야겠지. 사인 C를. 그럼 나는 B가 3분의 파이야. A는 몇 도야? 제가 약간 60도라고 아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는 30도가 아니라 60도야. 그럼 각 C는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 C를 구하는 거야. 사인 90도가 몇이야? 1. 그럼 C는 뭐야? 4.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풀어버린 것이죠.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120도야. A가 30도야. 나머지 각 하나는 몇 도야? 30도만 있겠죠. 맞아요? 그럼 C는? 제 여기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사인 법칙하고 적용이 되니까 언제 코사인을 쓰고 언제 사인을 쓰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냥 알려준 게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증명까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요. 바로 문제를 풀게요. J 코사인 법칙. 선생님 필기할 때도 코사인 1법칙, 코사인 2법칙 이렇게 했잖아요. 아, 제2가 아, 그렇군요. 네. 아, 제1? 세상에서 제1?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코사인 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회 다시 4번 갑니다. 풀어라 이렇게 이렇게. 얘들아, 이건 처음에 감을 못 잡으면 못 풀어요, 문제를. 자, 보겠습니다. 60도랑 45도가 있고요. C래도인데요. 그럼 뭐 쓸래?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네?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사인 법칙? 네. 그치, 여기 마주보는 앞에 형이랑 각 줬잖아요. 그쵸? 사인 C분의 C님은 사인 B분의 B랑 똑같고 더 나아가서 사인 A분의 A랑 똑같다. 얘를 활용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 C는 2분의 루트이고요. C는 2라고 줬네,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얘는 2루트가 됩니다. 얘가 2루트. 그럼 그대로 천천히 또 구하는 거야. 자, 사인 B는 뭐예요? B를 모르죠.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얼마나 돼요? B가 6. 오케이. 그러면 B는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여기다 여기다 B는 루트. 자, 그 다음 A랑 사인 A 남은 한각 A야. 네, 근데 사인 A를 못 구하죠. 75. 안 되네. 사인 2로 곱하나? 중3한테 중3파 이게 중3 아니에요? 근데 중3은 3만큼 그려보면 되죠. 얘는 특수하게 두 개가 나와가지고 여기 60도랑 여기 45도가 나왔지. 아, 나눠서 얘가 중3을 특수하게 보이니까 손해버리는 거죠. 1대로 이랑 각 다 나오는거죠. 그러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한 변이랑 특수가 두 개를 줘버렸네? 다 맞지. 아, 제1 코사인 법칙.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은 학원 과정에서 빠졌는데 얘는 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아, 제2 코사인 법칙만 배우는데 극도로 마음에 안 든다. 제2 코사인 법칙이 왜 필요 없냐면
이렇게 풀려서 그래요. 제일 코사인 법칙 증명할 때도 알고 있는 거 그냥 수명을 내린 다음에 끝내버렸지. 그래서 얘들아 그냥 11몇씩 4번은 네. 제일 코사인 법칙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상화로 하세요. 네. 알겠죠? 제일 코사인 법칙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에. 그래서 지금 답지는 제일 코사인 법칙 이렇게 했는데 그냥 중상화 그림 그려서 푸세요 여러분들. 알지?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그림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11-5번 갑니다. 11-5번. 나는 사인 75도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두 변과 끼인각을 준 형태지. 그치? 그럼 두 변과 끼인각을 준 형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과 끼인각을 이렇게 환경을 주는 거지. 그래서 A의 제곱은 B를 제곱하고 설마 이 정도? 아니겠죠? 에이 아닐 거야. 아니었으니 죽였다. 코사인 지워지길 바라보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12 더하기 4부터 3에서 곱해봐. 마이너스 4부터 3. 마이너스 2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오죠? 지워지죠? 하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와, 돌아버리는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A 제곱이 8이니까 A는 뭐란 얘기야? 2 루트 2다라는 걸 구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2루트 2라는 걸 알고 나는 나머지 각 두 개 또한 구해야 돼. 그럼 이 A를 구했으니까 이제 마주보는 각과 변 알고 있지? 그치? 사인 곱셈에서 됐나요? 자 그럼 사인 A는 2분의 루트이고요. 그치? A는 이루트 2에요.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그럼 얘는 4라는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 B라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C라는 값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in C를 구하기는 힘들어 보이지. sin B는 뭐가 돼? 2분의 1이죠. 그쵸? sin B는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 b가 2분의 1이면 b라는 각도는 2분의 8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58 두 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여기는 되고 싶어요. 그치? 근데 a랑 더하면 삼각형이 초과되지? 얘는 될 수 없는 형태다라는 것도 즉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b는 6분의 8이니까 이 c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사인 c를 구하는 게 아니야. B는 30도, A는 45도니까 C는 몇 도다? 105도 이런 식으로 B는 30도, A는 45도니까 C는 세 내각이 하면 180도 네 끝나요? 지금 보면서 뭐가 변이고 뭐가 강의실이 헷갈리시죠? 왜 헷갈리지? 헷갈려요? 저 머리가 좀 안 좋을까 태문자 봐 정말 진짜 크게 써줄 테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뒤에 한 번씩 더 풀어볼게요. 네, 이제 거의 전멸했는데. 괜찮아요. 눈빛 안 잘려오네.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지. 그럼 나 삼각 B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삼각 B를 활용을 할 텐데 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하지. 코사인 A를 쓸지 코사인 B를 쓸지 코사인 C를 쓸지. 자 그러면 코사인 A도 그렇고 아래 2 곱하기 2개를 곱하죠. 2 곱하기 2A라든지 2CA라든지 이렇게. 그럼
그럼 걔가 간단히 나오려면 이 둘을 목표해야지 간단히 나오겠지, 부모가. 이 AB를 해야지 부모가 그나마 간단하니까 나머지는 유리화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AB 형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코사인 C라는 걸 한번 보여볼게요. 그럼 코사인 C라는 건 이 AB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어버리고 계산을 하면 4 루트 6 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 루트 6 분의 6 마이너스 1 루트 3 그럼 코사인 C는 안다는 얘기야? 그런 다는 얘기야? 몰라요. 이 특수가 아니잖아. 그건 몰라요. 특수가는 모르죠. 알아요? 아, C 값을 모른다고? 네, 각 C를 알아야 되니까. 응, 좋아, 씨, 이렇게 안 해. 가야 되네. 나올 때까지. 자, 코사인을 얘기해볼게요.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어버리고요.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분의 B제곱 4 더하기 4 더하기 1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면 4배의 루트 3 더하기 1분의 2 루트 3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A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6분의 8. 3분의 8. 그리고 3분의 근데 그거 될 수 없겠지? 그치? 4분의 존재하니까 그래서 A는 3분의 8이다라는 걸로 나왔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이 A랑 어저분은 그냥 알고 있지? 또 사인 법칙도 좀 보면 아,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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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과 A랑 어저분은 그냥 아니면 나머지 편도 혹시 특수하게 나오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공식 연습할게요. 코사인 B는 BC 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버리고요. 네? 루트 2분의 1. 땡큐. 루트 2분의 1이에요. 쩔죠? 자, B는 몇 분의 루파이? 4분의 파이. 됐나요? 그러면 난 여기 두 개 각도 60도, 45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푼다라는 거야. 됐니? 네. 갑자기 보이는데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 이거는 단순히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활용이 시작이 아니고요. 네. 활용 좀 넘어가야 시작이에요. 거기는 어렵나 봐요. 지금은 여기도 어렵는데 지금 공식 외우는 시간이. 네, 지금 공식 외우는 시간이에요. 뭐 일단 못 쓰고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럼 공식을 일단 외워야지 그게 조금 따라와요. 들어와요. 잘 모르겠으면 다 해보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요? 다 해보면 돼요. 다 해보면 되죠. 나오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감사도 한 5초 안에 한 문제 풀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근데 3문제가 여기예요. 네, 3문제가 여기예요. 11단.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삼각형 ABC를 먼저 그려볼게요. 몇 분이에요? 20분. 시간 많네. 너 잘생겼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이때 AM의 길이를 구하라. 자들아, 삼각함수 안 배웠어. 어떻게 풀래요? 나와요. AM, 여기 중점이래. AM 길이 어떻게 구할래? 나눠요. AM이? 여기서 피터그라스가 피터그라스가 어디 있어? 왜 뭐 빼? 직각이라고 안 나와있잖아. 네, 직각이라고 안 나와있잖아. 아, 그래?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지. 네. 아, 나는 내리면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하죠? 아,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 해야 되고. AM 어떻게 구해요? 뭘 AM? AM 어떻게 구해요? 아, 그거네요. 오, 맞아요. 하프스. 중산 정도. 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두 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었어? 이거 변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라고 해서 중선 정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두 배. 구 제곱 더하기 AM 제곱. 그래서 하프스가 보인다면 그냥 하프스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진짜 없어. 수학 때 나. 어떻게 기억했지?
그냥 한복도 교육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트위치 교육은 각을 이중간 삼각형이랑 변을 이중간 삼각형. 아 맞아. 그렇지 않아. 12제곱도 12제곱이 물어보죠. 어? 바로 삼각형? 12제곱 더하기 15제곱이 2배에 여기 절반 9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까먹었으니까 이를 못 쓰겠죠. 어떻게 외워? 그렇죠. 그리고 못 쓴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를 풉니다. 그럼 나는 A, M의 길이가 궁금해요. 여기에 있는 A, M의 길이가 궁금해요. 이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그럼 나는 여기가 지금 있는 거니까 여기 9, 여기 9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가볼게. 내가 구하는 건 여기 길이가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사인 b라는 부분을 이 삼각형에 대해서 써보면 팀의 얘기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지금. 얘는 2 곱하기 9 곱하기 12 그다음에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쵸? 자 근데 이 코사인 b라는 걸 세변의 길이를 이 삼각형도 알고 있지만 이 큰 삼각형도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b를 저 큰 삼각형에 대해서도 쓸 수 있으니 2 곱하기 18 곱하기 12분의 18제곱 더하기 12제곱 마이너스 15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b라는 걸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문자 하나, 식 하나 이거 풀면 x 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실 이거 복잡하잖아요. 수가 훨씬 편하긴 하겠죠. 저 근데 그렇게 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만 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 6, 유제 9 그리고 오답을 좀 꼼꼼하게 해놓으시고요. 밀린 과제 있으신 분들은 밀린 과제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